탁생 TV입니다. 자, 일주일 만나십니다. 어? 와, 여, 알, 알을 얘기 안 나왔습니다. 닭들이 잘 있습니다. 자, 이제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처음에 걱정이 됩니다. 이제 올해는 비가 오늘 좀 적당히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와도 좋지는 않습니다. 이제 초원에 시골에 닭들이 오랜만에 나와서 신나게 흙을 디비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알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아이고야. 자, 현재 6월 29일 저녁 7시 한 40분 정도 됐습니다. 아,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고 닭들이 비를 피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아 이렇게 햇대에 올라가 있네요. 자, 우리 닭들 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. 저 왕따 수탉은 등 돌리고 지 혼자 저렇게 반대쪽으로 보고 있습니다. 7마리 햇대에 잘 올라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지금 비도 많이 오고 저녁 좀 지금 많이 늦어서 닭장 문 닫고 잘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씨가 진짜 이거 늙은 호박씨가 진짜 딱 되네. 자, 닭들 간식 꼬들빼기가 이래 보입니다. 또 오늘도 꼬들빼기 좀 뜯어서 닭들 좀 주고 가겠습니다. 안 보이신데요? 어? 야, 이거 숨으셨어요. 뭐해? 알도 없는데 이거 알 품는 척 하고 있네. 어? 알 나왔습니다. 알. 아, 알 놓고 품고 있네요. 아, 저 알이 뒤로 빠졌습니다. 반만 따끈한 챙겨야 됩니다. 자, 또 밖에 많은데, 자, 들어가 이제. 자, 닭장에 닭을 넣고, 자, 오늘 마무리 해야 될 것 같네요. 닭들은 비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, 자, 또 봐, 졸로 보는 것 같습니다. 닭장 더 가기 싫어가지고. 들어가!
자, 이제 호박하고 애호박 하고 이제 족발, 메론. 아, 오늘 뭐 특식 제대로입니다. 닭도 주고 그렇게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환장합니다. 잘 묵힙니다, 잘 묵힙니다. 닭들이 지금 비를 맞아서 이제 밖에 못 나오게 문 닫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. 자, 많이 먹더라. 일단 족발부터 보면, 야, 족발부터 남으시면 돼요. 고기를 진짜 좋아합니다. 자,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. 야,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저희 집 쪽으로 나온 자두 가지치기를 좀 해서 자두를 이제 좀 닭들을 좀 주고 있습니다. 자, 꼬들빼기하고 참두릅하고도 이렇게 좀 주고. 닭들이 또 자두도 잘 먹네요. 희한하게 쪼사 먹습니다. 저 보시면 저렇게 자두를 저렇게 쪼사 먹고 있습니다. 닭들은 못 먹는 게 없네요. 과일도 좋아하고 자두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. 자, 하나는 저기 지금 알 놓는 곳에서 지금 알을 품으려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알을 품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고 있네요. 이렇게 해서 자두 이렇게 좀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